오늘 캠핑을 가야 되는데 비가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청바지 아닙니까? 청춘은 바로 지금 떠나볼게요. Chasing luck can drive you mad and make you feel real good, make you feel so sa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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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sing luck. 하나에다가 그냥 요거 허그에 이거 하고 잘 거고. 미친나 끝이에요. 이따가 메쉬를 가져왔는데 이거 칠까 말까 지금 고민이거든요. 일단은 닫아놔야겠다. 여러분 저 이제 세팅 다 했어요. 세팅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래서 맥주 한잔 할 거예요. 이거. 이거 완전 맛있더라고요. 근데 2%밖에 아니에요. 이거 마시고. 맥주가 두 캔밖에 없는겨? 핫도그 만들어 먹으려고요. 일단 맥주. 목말라. 짱이야. 완전 맛있어. 아, 맛있다. 위에다가 오늘 핫도그 먹을 소세지는 한번 물에 데쳐왔고, 요거를 넣어서 먹을 거고, 요거 빵 꺼내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부터 먹어봅시다. 아, 오늘 상도 작고, 지금 의자는 완전 이거 접이식 의자에다가 해가지고 좀 좁아. 여기다가 양파랑 해가지고 다 피클이랑 썰어 왔거든요. 이게 칼이 없어. 찢어. 이거 한번 구울까요? 안 구울래. 배가 너무 고파서. 이거 로메인 햄은 그래도 한번 구워야 돼. 치즈는 하나밖에 안 가져왔는데.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맛있더라고요. 집에서도 이렇게 먹었는데 원래는 여기에 홀그레인 한번 발라줘도 맛있는데 귀찮아 지금. 이거는 다 흐른다는 거야. 네? 밑에 계곡이에요. 여러분, 여기 여기 딱 있으면 완전 시원하겠다. 안 됐어, 차. 너무 차서 안에는 다 못 들어갈 것 같아.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시원해요. 그리고 다 젖어도 되는 옷을 지금 입었거든요. 진짜 시원해. 바지로 하는 게 시원하겠어. 옷 갈아입고 여기 메시 쉘터 안으로 들어왔어요. 오늘 밤은 벌레가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먹었던 고기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으로 구매해서 안 썰고 다 먹어보겠다고. 그래서 어제 또 샀어요. 이번엔 광고 아니에요. 제가 샀어요. 두둔. 이거는 3.5cm 고기고 550g으로 샀어요. 뼈 커팅된 걸로. 오늘은 장작 안 하고 후라이팬으로 할 거라 집에 있는 후라이팬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에다 오늘 먹을 거고 요게 지금 요거 이벤트 기간이더라고요. 이거 주는 거 배송이 같이 왔어요.
일단은 아 이거 가루를 먼저 뿌리기도 하던데 저는 가루를 오늘 먼저 뿌려볼게요. 고기를 혼자 먹을 수 있으니까 행복한데 이거를 여기에다가 넣고 잠깐 기다릴 거예요. 오늘 술은 바로 요것입니다. 이거 집에서 먹어봤던 거거든요. 노브랜드 거예요. 샹그리아. 이게 도수가 좀 높아. 11도였고 제가 집에서도 몇 잔 못 마셨거든요. 도수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딱 안 나오지? 워터저그처럼. 이 기다리면서 한 잔 할게요. 맛있어.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훅까지. 기름이 끓어오르면 그때 고기 넣으려고요. 완전 센 불이 나네. 걷어내서 장난 아니죠? 오 너무 아니다. 짱이에요 짱. 저 이제 이 정도 붉은 거 먹을 수 있어요. 애매하네. 일단 좀 가위로 잘라서 먹을게요. 하나. 이 정도. 맛있어. 버섯에서 몰라. 저 이제 이렇게 빨간 거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맛있더라고요. 버섯튀. 양파.
마지막 고기입니다. 11도인데 300 가까이 먹었으면 소주 반병 가까이 먹은 거죠. 그래서 약간 띵 하고만. 입이 개운하지? 밖에 갑자기 확 어두워졌어요. 진짜 이 닦고 왔으니까 깔끔하게. 이게 캠핑 처음 시작할 때 그냥 그런 캠핑 매장 가가지고 이거하고 핑크색을 샀거든요. 사실 불편해요, 저 에어백에 이거. 근데 부피가 제일 작아서 들고 왔어요. 근데 차에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거 백이 있는데, 서머레스트 거. 일단은 끌어안고 자. 그러면 더 편하거든요. 아까 그 남은 샹그리아 또 먹고 참외 먹으려고 참외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너무 웃긴 게 저 이렇게 막 바디 티슈 닦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막 세수하고 이랬는데 물티슈인 줄 아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물티슈 아니에요? 저 몸 닦았던 거는 요거 바디 티슈고 그리고 얼굴 닦은 거는 클렌징 티슈예요. 제가 옛날에 쓰던 거 그냥 거의 막 남은 거 빨리 써버리려고 그냥 막 이렇게 담아가지고 다니는 거라. 아무튼 물티슈 아니랍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보면은 샤워할 수 없을 때, 피부가 찝찝할 때, 여행 캠핑 야외 활동, 손발 씻을 수 없을 때, 운동 후 땀을 닦아내고 싶을 때, 상쾌함을 느끼고 싶을 때 하는 진짜 클린 바디 티슈라고요. 그래서 물티슈하고는 완전 달라요. 오늘도 이거는 할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은 저랑 옛날에 같이 회사 다니던 친구가 퇴사하고 차린 회사예요. 짜란! 요만한 사이즈. 그래서 목부터. 그래서 그 친구가 저보다 1년 전에 퇴사를 하고 이거 회사를 차렸는데 점점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올리브영에도 있고 여러 온라인 사이트들에도 있고 마켓컬리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약간 이 안은 좀 부끄럽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쇽 해가지고 닦아주면 쭉 삐삐삐. 제가 어느 부분을 이게 약간 알코올 그 향이 확 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민감하거나 예민한 부위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기들도 약간 좀 그럴 수 있어요. 슉. 시원해. 등도 좀 흥분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발 닦으면 짱 시원해요. 이게 약간 화한 감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확 시원함이 확 들어. 말르고도 되게 시원시원해. 개운해요. 그리고 일단은 이게 약간 세정력이랑 항균력? 이게 있으니까 믿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 문을 열고 요 바로 앞에 술이 있는데 가져와 볼게요. 얼레들이 안 달라들겠지? 불을 잠깐 끄고 해볼게요. 존나 추웠어. 뭐 무슨 소리지 계속? 여러분, 이거 300ml면 11도란 말이에요. 오늘 푹 잘 수 있을 거예요.
물소리 엄청 크죠, 여러분? 잘 들리나, 여러분들은 물소리? 진짜 크게 들리거든요, 바로 옆에 이거. 진짜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오피넬 칼, 저는 이거 좀 짧아요. 제가 사용하기가. 만약에 오피넬 칼을 처음 사려고 준비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이거는 사이즈 기재할 테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한 사이즈 큰 사이즈를 좀 추천드립니다. 과일도 잘 안 썰어지잖아 이게. 근데 제 거는 좀 많이 써가지고 이게 지금 잘 안 들거든요. 근데 처음에 쓰시는 분은 진짜 손 조심하셔야 돼요. 완전 칼날이 예술이에요. 지금 이제 많이 무뎌졌어. 진짜 얘는 너무 멋져. 사장님 됐어요, 사장님. 같이 옆자리에서 일하던 친구인데 친한 동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잖아. 멋있어. 그러면 그건 그거고 난 술이나 한잔 하겠습니다. 맛있다. 지금 이 텐트가 니모 블레이즈 2거든요. 진짜 여름에 울 메쉬로 된 거, 누워서 뭐 하늘 보기 이런 로망이 있었어요. 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막 여러 유튜브를 보고 막 로망 있지 않아요? 저는 그랬는데 아무튼 사고 나서 또는 별로 비추예요. 자립식이 확실히 편해요. 얘는 비자립식이라 다 팩을 갖거나 데크 팩을 갖고 그렇게 자립을 시켜야 돼서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바람 불거나 막 그러면 좀 불안하잖아요. 팩 뽑히면 이거 완전히 획득 이렇게 아무튼 뭐 이렇게 돼요. 아무튼 그래서 전 아까우니까 쓰는 거예요. 이거 가격도 비쌌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특히나 올 메쉬로 된 거 뭐 더 시원하지 않을까 뭐 할까 뭐 이러면서 이제 텐트 좀 고민하시는 분들, 나도 한번 백패킹 해보고 싶어서 뭐 가벼운 텐트 찾는다 하시는 분들도 니모 거를 만약에 좋아하시면 다른 모델, 아니 다른 걸 안 써봐서 모르지만 아무튼 이 블레이즈드는 제 경험상으로는 좀 불편하다. 굳이 이 돈 주고는 날파리 언니들이 다 오셨어요. 그리고 한 마리는 안에 들어와서 지금 춤추고 있어요. 난리 났어. 컴플렉스 있으세요? 전 옛날에 컴플렉스 되게 많았어요. 특히 제 손, 코, 그다음 턱. 제가 남들보다 턱살이 좀 나는 편. 먼저 목 턱은 안 돼. 턱이 짧아. 그래서 여기 턱살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도드라지게 보이는 턱. 그래서 이것도 스트레스였고. 남이 제 사진 찍는 것도 너무 싫어요. 주저리. 뭐 이거는 통편집 될 수도 있겠어요. 밖에서 놀려고 메쉬 저거 쏟아 쳤는데 과연 텐트가 더 편하네요. 그 사람이 많아서. 없었으면 저기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지금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침은 이거 먹어볼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사실 먹어봤어요. 완전 맛있어. 근데 짬뽕 맛은 처음이에요. 제가 이거 세 가지 맛으로 집에다가 주문해놨거든요. 산 지가 좀 됐어요. 한 달 정도 됐나? 제가 백패킹 가고 싶어가지고 샀다가 아직까지 섬으로는 못 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많이 적은 것 같아.
이게 공기 이거 베개는 너무 왔다 갔다. 이게 뭔가 머리가 계속 이게 베개가 돌아다니니까 불편했어. 좀 부피가 있어도 제가 좋아하는 그 아이를 데리고 다녀야겠어요. 원래 이렇게 물이 없는 거 같나? 물이 너무 없는데? 맛있는데 너무 짜. 아, 뜨거. 여러분, 정리 다 했고 이제 가방 메고 차에다가 실어 놓으면 돼요.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인사드리려고요. 먼저 저는 실고 나서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올 거거든요.